마녀의 집. 야, 뒤에서 봐도 분위기 있다 저거는.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네. 그래서 오늘은 무엇인가요? 야야, 나 너한테 시켜보고 싶은 거 생겼어. 시켜보고 싶은 거? 문득 생각이 났는데 꼭 너한테 시켜봐야겠다 생각을 했지. 바쿠가 또 곡선 잘 못 그리거든. 아 그래도 옛날보단 그래도 잘한다. 그래도 너 자신을 그렇게 믿어? 그래도 초창기 때보단 낫지 않을까? 그 초창기 때 이후로 곡선을 만든 적이 있냐? 일단 돌 벽이 필요해. 오 크다잉. 하트 그려봐. 하트? 제가 또 하트는 또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. 하트 그려봐. 대신에 보지 말고 한 방에 쭉 그어서. 아 전체를 보지 말고 한 방에. 그치. 진짜 신중하게 간다잉. 야 처음에 대각선으로 갔으면 되돌아와서도 대각선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거 대각선으로 내려왔으면은 어 저게 더 낫네? 이쁘잖아. 아 센터를 잘못 잡아서 그래. 센터를 다시 해볼게. 자 일단 정확하게 센터를 잡고 직선을 쓰지 말고 곡선을 사용한 하트를 만들어봐. 곡선만? 부드러운 하트. 아 부드러운 하트? 곡선을 사용한 하트. 오 제가 또 그런 거 잘하죠. 근데 왜 바닥인데? 잠깐만. 내가 내 세계 본 하트 중에서 최고의 하트야. 너무 불행을 담은 거 아니야? 하트에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불행을 담은 거 아니야? 하트라고 해도 되는가 봐. 아 이거 장미 꽃잎이네. 아 맞네. 아 장미 꽃잎 떨어진 거네 이거. 아 야 파크모가 하트를 만들었거든. 아니 어떻게 근데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냐? 전체적인 화면을 보지 않고 오로지 곡선만을 이용한 하트라. 야 하트라는 것도 빼! 아 이거 장미꽃잎이야. 장미꽃잎 뭐랄까 그냥 빨간색 끈 같다야. 빨간색 끈이면 낫지. 끈으로 표현해도 이거보단 잘할 것 같아. 이거 문터에 찌그러진 심장 아니야? 제 심장이 찌그러졌어요? 문터에 찌그러진 심장이네. 문터 너 심장 찌그러졌냐? 아니 모든 사람들은 심장 모양이 그 똑바르지 않지. 아 너무 찌그러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? 하트 하트 누가 만들었냐?